갑자기 밖으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. 아, 안 돼. 안 되게 뭐가 안 돼? 저리가, 너네 다 저리가. 겨우 다른 녀석들을 쫓아내고 다시 밥을 줘보지만 먹기는커녕 슬슬 눈치만 보더니 오, 결국 저 멀리 자리를 옮겨버렸다. 그 틈에 다른 녀석들만 신났다. 아니, 넌 왜 혼자 떨어져 밥도 못 먹는 거니? 어?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거든. 배고파.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합사를 시키면서 서열싸움을 조금 하던데 거기서 좀 밀리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부터 계속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무리에 끼지 못하고 늘 홀로 지낸다는 외로운 영혼. 요 녀석의 이름은 아라. 지척에 밥그릇이 있는데도 턱 다가가지 못하고 대충 먹었으면 좀 비켜주면 안 될까나? 응? 얼마 후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날아가고 물로 입가심까지 하는 걸 다 보고 나서야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아이고 그러면 뭐하나. 에휴, 먹이로 가득 차있던 밥그릇은 이미 빈 그릇이 된 지 오래다. 그냥 아쉬운 대로 바닥에 떨어진 먹이 하나로 허기를 달래보려 하지만 쉽게 가시지 않는 배고픔. 보다 못한 사육사 결국 아라를 팔로 올려 안아주는데 나 지금 너무 억울해. 너무 억울해. 지네들인데 막 다 뺏어 먹어서 화가 난다. 화가 난다. 억울함을 삭히며 사육사 품에서 그제야 편히 배를 채우는 녀석. 아라, 밥 한번 먹기 정말 쉽지 않다. 이곳에 사는 투코투카는 아라를 포함해 총 8마리. 겉으로 보기엔 마냥 평화로워 보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부리를 부딪히며 서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긴 녀석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를 수 있다. 즉, 서열이 높을수록 높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. 그렇게 정해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몸단장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아라는 또 혼자 이러고 있다. 나무 위에서 다른 녀석들이 버티고 있으니 아라는 그냥 만년 바닥 생활. 정녕 저 나무는 오르지 못할 나무란 말인가? 뭐 어쩌다 아주 가끔 큰맘 먹고 나무 위로 올라갈 때도 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마음 따로 몸 따로. 그 참 이상하네.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. 왜 이렇게 미끄러져? 다른 녀석들은 넓은 나뭇가지를 잡고 편히 앉아있건만 얇디얇은 이쑤시개 같은 나뭇가지 위에 아라는 위태위태.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. 버텨야만 돼. 버텨야만 돼. 버텨야 돼. 버텨야 돼. 버텨야 돼. 그런 아라를 향해 다가온 검은 그림자. 갑작스런 불청객의 등장에 놀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닥으로 도망친 녀석. 그런데 저 얇은 나뭇가지 하나만은 뺏길 수 없다는 듯 일단 오오오 덤벼드는 아라. 그런데 아하하하하 본전도 못 찾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. 못 볼 걸 다 보이고 후다닥 정신을 차리고 선 녀석. 어, 자식 생각보다 센데. 어? 부력적인 패배 후 퇴장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욱 쓸쓸해 보인다. 저기 근데 이거 알아? 내가 절대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야. 알아?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아라가 안쓰러워. 싸우지 말고 공개롭히지 말고 같이 지내봐. 자, 사육사가 직접 나섰는데 다른 녀석들은 아라가 영 달갑지 않은 모양. 하지만 막상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나니 이성이로 별일은 없어 보인다. 그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오오 지레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다가 그만. 아이고, 세 장의 발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. 괜찮아? 이게 지금 괜찮아 보여? 나 지금 죽자 살아나 보여. 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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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기가 어느 안경이라고 지가 자꾸 올라와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? 갈게, 갈게, 갈게. 안 되겠어요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라가 있을 곳이라곤 요 차디찬 바닥뿐. 하지만 바닥에 있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. 여전히 아라를 주시하는 여러 개의 눈. 방심하는 순간 다른 녀석들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상. 동료들의 거친 공격이 이어지고.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아니 왜들 이렇게 아라를 못 괴롭혀 안달인 건지. 거름아 나살려라 도망치던 녀석. 그새 기가 확 죽었다. 어? 티나? 언제 어디에서 공격당할지 모르니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. 올 초부터 계속된 따돌림.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게 일상이 돼버렸는데. 아, 외롭고도 외로워라. 지금 아라의 곁엔 아무도 없다. 어? 이렇게 카메라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? 없어?
다른 녀석들에겐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.